자,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Friday Night Funkin vs 첫남친. 자, 오늘의 볼 모드는 vs 탑이 진짜 개고퀄 모드거든요. 전남친이라고 하는데 얘도 유능한 프로듀서 그런 느낌이었나봐요. 뛰어난 래퍼 중에 하나였다는데 전남친 과연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얘는 바로 한번 가봅시다. Hey there, boyfriend. 뭐야? 음성까지 추가됐네? I wanted to tell you that I'm inviting you with me to a restaurant. 아, 오늘 레스토랑에 초대할게. 응? Well, my father's friend invited me for some reason. 우리 아빠 친구가 나를 초대해가지고. 리얼? 빨리 가보자 그러면. Anyways, I wanted to take you as well. I want y'all to meet each other. 그리고 already. 우리 삼촌을 좀 소개해주고 싶어. Beep. Great. Okay. Then I'm going to call for a taxi. 나 지금 택시 좀 부르러 갈게. 그래서 그들은 여자친구의 삼촌을 만나기 위해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Wow. Hey boyfriend, I need to go to the bathroom. Wait for me here. 잠깐만,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Okay, beep. I love you too. 아, 아주 꿀 떨어지는구만. 꿀 떨어져. 어? 탑이? 잠깐만. 탑이? 헐. 전 남친의 등장. 두둥. 1년 만에 잠수 탄 뒤에 드디어 우리가 만났구만. 어? 헐. 두려움에 떠오르고 있는 여친. 잠깐만. 넌 누구야? 뭐 빔스키브 남친인데요. So, you already started dating another guy. Yet another victim, huh? 어이가 없네. 벌써 딴 놈이랑 만나기 시작했구나.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려고. 얘가 말이죠, 여친 전남친인데 지금 복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Listen, dude. This is my battle, not yours. Just let me end this all. Leave. 어이, 친구. 이거는 내 싸움이니까 다치기 싫으면 지금 당장 나가. 시장. 갑작스러운 전남친 등장에 남친도 좀 살짝 화가 난 것 같거든요. 헐. 처음 보는 여친의 표정인데요. 뭔가 굉장히 당황스럽고 뭔가 두려움에 좀 떨고 있는 느낌입니다. 전남친 그리고 생긴 게 사람이 아니네요. 두개골만 둥둥 떠다니는 해골로 바뀌어버렸어요. 아, 일단 난이도는 좋고요. 제가 봤을 때 퀄리티는 역대급 퀄리티긴 해. 와, 벌써부터 완전 해코컬 모드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나름대로 막 스토리도 갖춰가지고 나오고 있고요. 아, 과연 이 탑이 위티처럼 굉장히 유명한 캐릭터가 될 수 있을까요? 맞다, 첫 번째 난이도 무난합니다. How do you not understand that she is just using you for her own success? 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야? 그냥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널 이용하는 것 뿐이라니까. 아, 타비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냐? 여친과 사귀던 시절 타비는 유망한 좀 초보 프로듀서였습니다. 하지만 전한친의 아빠를 만나고 난 뒤에 이용만 당하다가 끝났대요. 그리고 나서 누군가에게 납치를 당했는데 납치 당하고 나서 저렇게 해골만 둥둥 떠다니는 괴상한 생명체로 바뀌고 만 것이죠. 그래서 이제 화가 잦다 났어요. 난 모든 걸 잃었어. 지금 당장 떠나. 끔찍한 결과를 보고 싶지 않으면 난 내 복수를 끝마칠 때까지 절대 멈추지 않을 거야. 지금 악에 바쳤어요, 타비가. 도대체 장인어른이랑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탑이도 인간이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빠랑 여친한테 이용만 당하다가 마지막에는 해골이 되어버린 굉장히 좀 불쌍한 케이스지 않나 싶거든요. 아니 그래서 어떻게 복수하려는 거죠 탑이? 아니 그래도 좀 스토리 배경 이야기 좀 나름 납득되게 만들어 놨네요. 역시 악마의 집안인 건가? 아 그동안 뭔가 되게 착한 그림만 나와가지고 좀 느낌 좀 약간 애매했었는데 오 여친한테도 저런 과거가 있을 줄이야. 확실히 두 번째 곡부터 살짝 빡세기 시작하네요. 오! 자, 탑이 복수를 위해 템포를 잔뜩 올립니다. 아. 오우 마지막에 큰일 날 뻔했네. 뭐야? 헐! 완전히 테러까지 계획을 했었군요. 야 이거 진짜 여친을 보내버리려는 계획이었네요 이거? 야 이거 언제부터 준비한 거야? 어떻게 이런 폭발에서 살아남았구만? I don't care anymore! I will kill her! Here and now! No matter what! 오케이! 나 진짜 이제 신경 안 써. 지금 당장 그녀를 없애버릴 거야. 그냥! 죽어! 레스토랑 개박살났어요. 이게 뭔 일이래. 어머머머 지금 여자친구도 그냥 패닉 상태거든요. 오야 목소리가 약간 죽으니까 머리에 칼 굽히네. 엄청난데요. 야 그리고 이거 난이도가 어마무시한데요. 그리고 약간 느낌이 예전에 했었던 트리키가 생각나네요. 아 이거 좀 판정이 좀 빡센데? 어우 너 진짜 템포 와 그리고 게이지가 어디까지 가는 거야? 그리고 시간초가 계속 줄어드는데요? 야 역대급 난이도의 모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와 야 이거 아니지 않아? 와 야 이게 게이지가 저기 넘어서서까지 충전이 되기는 하는데 이게 가만히 있어도 게이지가 줄어들어요. 온다 계속 가보자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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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말 그대로 핵폭탄도 떨어졌었어 이요! 와 너무 힘들다.
좀 끝나라. 난 너무 힘들어. 오케이. 자, 안전권 찾았어. 좀 죽어! 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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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요즘 모드들은 왜 이렇게 다 위치 이상이야, 나! 아! 손가락 터져! 이제 끝인가? 다행히 그의 마지막 복수는 천만 다행으로 막았습니다. 이제 알겠으니까 나도 이제 보기 싫어. 도망쳐!